X-32는 미국의 보잉사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통합공격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만든 실험기체입니다. 이 기체는 스텔스 성능과 수직 이착륙 능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로 F-16, F-18 호넷 같은 경량 전투기와 육해공 공격기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보잉 X-32는 현재 최고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F-35의 실험기체인 록히드 마틴의 X-35와 경쟁하며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보잉 X-32의 실험기체가 공개되었을 때 전투기의 외형이 기존의 전투기와 많이 달라서 성능 이외의 디자인적인 면으로 사람들 사이에 호불호가 많이 갈렸습니다. 사람들은 X-32의 외형을 보고 실시 웃는 전투기, 스마일 펠리컨 등 많은 별명을 지어가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X-32의 외형이 독특한 이유는 육군, 해병대, 공군용을 모두 같은 대형 델타익을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려고 설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매우 이상하고 못생긴 외형의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실험기체인 보잉 X-32는 결국 통합공격기 개발 프로젝트에서 탈락하였으며 현재는 미국의 국립항공우주박물관과 패터슨 공군기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잉 X-32는 왜 탈락했을까? 혁신성과 어느 정도의 성능을 희생하고 기존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가격까지 줄였으나 혁신성을 너무 희생시킨 탓에 오히려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기존 기술을 그대로 활용한 만큼 그 문제가 그대로 따라오거나 더 커져버리는 치명적인 사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가장 크게 타격을 입힌 것이 수직 이착륙형의 결함으로 기존의 안정적인 기술을 응용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해리어의 문제점까지 같이 끌려오고 만 것입니다. 수직 이착륙 시에 엔진 노즐에서 발생하는 기류가 다시 기체의 안으로 들어와 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잉사는 엔진 노즐에 특수한 팬을 설치했지만 이는 기체의 무게와 복잡도를 증가시켰고 수직 이착륙 모드로 이륙하면 초음속 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록히드 마틴은 X-35에 적용한 최신 이착륙 기술 리프트 팬 기술을 개발하자 이에 고무되어 수직 이착륙과 초음속 비행을 한 번에 실시하고 테스트 비행장에서 워싱턴까지 위원들과 장성들 눈앞에서 왕복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과시하면서 결정타를 먹여버렸습니다. 그리고 X-32의 내부 무장창은 동체 측면에 각각 한 군데씩 있었으며 무장 투하 방식도 F-22에 적용된 기술을 활용한 X-35와 달리 X-32는 일단 무장을 동체 외부로 꺼낸 다음에 발사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무기 발사 시간이 좀 더 걸렸으며 대형 폭탄이나 미사일 등의 장착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무장이 외부로 노출되는 시간이 더 길어지므로 스텔스기의 이점이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공중급류 시험평가 도중에 급류 드로그가 제대로 안 꽂혀서 연료가 누출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경쟁기간 중에 해군의 요구에 따라 수평 꼬리날개에 추가된 동력 확정 요구사항이 수정되었는데 X-32는 이미 대형 델타익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맞게 재설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기존 전투기와 다른 이질적인 디자인, 기존 방식과 다른 설계, 날개와 일체된 기체 제작의 어려움, 개발 당시 잦은 설계 변경과 X-32 실험기체와 향후 실전 배치될 기체와 설계 변경 차이가 큰 점, 가격 상승률이 개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수직 이착륙의 안정성의 문제가 사업자 탈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됩니다. 보잉 X-32가 가지고 있던 장점들. 록히드 마틴의 X-35는 최대한 기존의 기술을 적용하고 핵심적인 부분에만 신기술을 적용한 것과 비교해보면 보잉의 X-32는 최대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신기술을 접목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또한 스텔스 성능면에서도 스텔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날개의 수를 줄여 X-35보다 뛰어나고 유형별로 분리된 X-35와 달리 간단한 부품 교체를 통해서 수직 이착륙과 초음속 기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보잉 X-32는 대형의 삼각익 덕분에 연료 탑재량이 많아 경쟁 기종인 X-35보다 장거리 항속 성능이 우수했고 최고 속도가 마하 1.6으로 X-35보다 빠르고 스텔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날개의 수를 줄여 레이더 탐지율을 낮췄습니다. 육해공군 유형별로 분리된 X-35와 달리 간단한 부품 교체를 통해 수직 이착륙과 초음속 기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X-35보다 저렴한 기체 가격이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잉의 X-32가 선택되어 양산되었다면 X-32는 상당 부분 형상이 바뀔 예정이었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이런저런 문제에 시달린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X32는 만들기는 먼저 만들어 놓고 이리저리 문제가 터지면서 프로그램 후반에 가면서 X35에게 개발 일정이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즉 단순히 기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탓에 기술적 혁신성 부분에서 밀린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한 것은 아니고 혁신성을 포기하면서 유용한 기존의 기술이 과거의 문제점까지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차라리 X35를 선택해서 F-35를 만들었기에 이 정도까지라도 온 것이지 X-32를 선택했다면 성능과 가격을 모두 놓친 역대 최악의 전투기 기종을 받아들이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미 공군 및 미 해군 전투기 업계를 통틀어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기에 멋진 비행기가 날기도 잘난다. 미국의 전투기 채용 역사를 보면 성능 문제와는 별개로 못생기거나 이상하게 생긴 전투기가 채용된 예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X-32가 사업 탈락이 확정되었을 때도 미 공군 및 해군 항공대 관계자들은 입 큰 개구리는 싫다라며 환영하는 기색이었다고 합니다. 못생겨서 탈락했다는 웃지 못할 주장이 전설처럼 남은 스텔스 전투기 X-32. 보잉의 X-32 실패 사례를 보면 향후 미래 전투기 사업에서 외형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